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해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비밀입니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비밀. 사전투표를 했죠. 4.15 총선 때 사전투표를 했는데 사전투표관리관에 도장이 아주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 특히 이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은 전자통합선거의 명부에 등록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무슨 비밀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도장은요, 개인, 단체, 관직 등의 이름을 나무 뼈, 뿔, 수정, 돌, 금 따위에 새겨서 인주를 묻힌 후 서류에 찍어 증거로 삼는 데 쓰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이 투표지가 진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증명하는 데 쓰는 물건이죠. 이 도장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공직선거법에도 제158조에 이 투표지 도장에 관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보면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전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찍으라고 이렇게 공직선거법 158조에 명시를 하고 있죠. 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인 거죠, 불법. 그래서 선거인에게 교부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도장을 찍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12년 대선 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이 대선 투표관리관의 도장의 예시인데요. 자, 여기 보면 신승화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투표관리관 이름이 신승화인 듯 합니다. 그래서 이 투표관리관의 도장, 본인의 도장을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 도장으로 이렇게 찍었죠. 자,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날 투표한 도장입니다. 이 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게? 안산시 상록구 갑 선거구에서 이 사전투표관리관이 여기에 사동이라고 있어요. 사동. 이름이 사동이 아니고요. 1동, 2동, 3동 할 때 사동. 그 동네 이름이, 그 동의 이름이 사동이거든요. 여기 보면 조그만하게 사동, 사전투표관리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동, 사전투표관리관인. 자기 도장이 이렇게 생긴 도장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사동 사전 투표관리관인이라고 이렇게 자기 도장 이름 파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도장같이 보입니까? 자기 도장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사전투표관리관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불법적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공직선거법 관리 규칙에 보면 제84조에 보면 인영 대장에 등록된 도장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도장도 그냥 여러 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장, 자기 도장을 가져와서 그것을 인영 대장에 등록을 하고 사용하라는 거죠. 이렇게 도장 이렇게 등록 대장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찍고 나서 그 도장으로만 투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도장입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 도장도 이렇게 등록을 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죠.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인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등록을 하고 사용하라는 거죠. 자, 공직선거법 관리규칙 제84조 투표용지의 날인에 보면 관리 규칙을 보면요, 인영 대장에 일단 등록을 하고요, 사전투표관리관도 마찬가지로 인영 대장이 등록하고, 자, 그 다음에 고정된 표지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면 사전투표록이 있잖아요. 사전투표록, 사전선거를 하러 왔어요. 투표 당일날 제가 도장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도장을 들고 오면 여기에 인형란 보이시죠? 인형란, 여기 보면 인형 도장 찍는 란에 이렇게 도장을 콕 찍어요. 도장을 콕 찍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등록 제 몇 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예, 보이시죠? 이게 도장에다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셀로판 테이프로 제 몇 호라고 등록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어떻게 관리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 대선 신승화 투표관리관 본인 도장으로 추정되고 아주 정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투표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신성화 본인이 투표관리관으로서 확인을 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2020년 사전투표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선관위가 이런 도장을 사용해도 괜찮아라고 간보는 중입니까? 지금 좀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산동, 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인,
아니, 저거 누구 도장이에요, 지금? 자신의 도장을 찍으라고 했잖아요, 법에는. 그럼 이름은 어디 갔습니까? 자, 선관위가 이렇게 우리를 간을 봅니다. 이렇게 도장 만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대충 만들었습니다. 투표 관리관 자기 도장이 아니고 이건요. 법률 위반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컴퓨터로 대충 만들어도 이렇게 투표, 이렇게 가짜 표를 만들, 투표 도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심해집니다. 강 크게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데요. 그 성의도 아주 없습니다. 아주. 안산시 상록구, 상록갑 사동투표관리관인데요. 폰트도 고딕이고, 대충 컴퓨터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법 위반입니다, 이건. 폰트도 고딕, 대충 컴퓨터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법 위반입니다. 이게 누구 도장인지 누구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동사전투표관리관인, 자기 이름은 어디 갔습니까, 여기도? 완전히 형편없는 거죠. 이건, 이걸 도장이라고, 누가 이걸 도장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법 위반 티 안 내려고 이 사전투표관리관은 좀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이 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도장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막장, 이 도장 중에 아주 막장인데요. 도장 폰트도 명조체 컴퓨터로 대충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따라 만들었습니다. 목일동 사전투표관리관인. 이게 뭐합니까? 장난입니까 이게? 이게 도장입니까? 누가 이런 도장을 씁니까? 이게 지금 선관위가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시험을 하고 간을 보고 있어요. 이게 이것도 도장이다. 미쳤습니까? 이게 선관위가 이렇게 폐악질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가짜 도장, 이렇게 전혀 구분되지도 않는 도장을 왜 만들었을까? 이것도 마치 도장인 것처럼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서서히 이런 도장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시험에 들게 했을까? 뭐 때문이겠습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 마찬가지입니다. 송산이동 사전투표관리관인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선거가 이게 장난입니까? 굴림 채로 대충 만든 도장이고요. 실제 있기는 한지 의문입니다. 저는 실제 이 도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다시 따라 만들어 봤습니다. 송산이동 사전투표관리관인. 이게 도장입니까 이게? 굴린 채고요. 이건 미친 도장이죠. 실제 도장은 없는 듯합니다. 제작도 컴퓨터로 대충, 등록도 컴퓨터로 했을 듯합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전자통합선거인문부에 이렇게 대충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올렸다는 거죠. 이건 도장이 아니죠. 자기 도장이 아니죠.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이건. 가짜죠, 가짜.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더 성의가 없습니다. 여의동 사전투표. 이게 뭡니까, 이게? 여의동 사전투표.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따라 만들었습니다. 여의동 사전투표.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어디 가서 뭐, 여행, 관람 스탬프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최악의 도장입니다. 최악의 도장. 누구 도장인지 알 수도 없는 그냥 장난질입니다. 장난질.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개구리 마냥 선거 때마다 서서히 이런 장난질을 하면서 간을 보면서 결국 도장을 컴퓨터로 만들고 안 찍는 대참사를 벌인 겁니다. 대참사를. 중앙선관위가 이런 선거 부정 대참사를 벌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어디 도장이냐면요. 사전투표관리관. 사람 같은 도장이 또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불법 투표소, 특별 사전 투표소를 차렸죠. 경주 양남에서 차린 투표소. 거기서 투표한 투표지를 또 심지어 내다 버렸죠. 쓰레기장에. 그래서 사전 투표지에 이 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있어서 실제 도장을 올렸는데 그러나 불법 투표소고요. 이 도장은 양남면 선관위에 등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양남면 사전투표록에 등록한 도장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저는 김준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의 제84조에 보면 투표용지의 날인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의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위법입니다.
자, 왜 위법이냐면요. 공직선거법에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자신의 도장을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그러나 관리규칙에는 도장의 날인은 임세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법, 그 다음에 령, 그 다음에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법, 령, 그 다음에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참 아래죠, 규칙은. 그래서 반드시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자신의 도장을 찍으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관리규칙에 인쇄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법령의 위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하위법에서 제정할 수 없다. 자, 이 관리규칙은 상위법에서, 상위 공직선거법에서 위임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관리관의 자신의 도장 방법을 관리규칙으로 정하라 이렇게 법에서 위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이렇게 관리규칙을 만들었죠. 중앙선관위가 위법입니다. 그리고 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 찍는 방법을 뭐 이렇게 찍든 저렇게 찍든 그 방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인쇄날인으로 아예 방법을 바꾸어서 날인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 인쇄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것은 위반이라는 거죠. 법 위반. 자,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총체적으로 위반했고 관리규칙도 위반했, 관리규칙 이 자체를 만든 것 자체가 위법인 거죠. 자,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은 누가 만들었냐? 2014년 1월 17일날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사항에 보면 사전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전선거 관리규칙 제84조에 보면 이 투표 도장은 사전투표 이 도장은 사전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투표소 밖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과천에 있는 전자통합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하면 결국 반출이죠. 사전투표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해버렸어요. 중앙선관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 전송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관리 규칙을 위반하고 있죠. 정말 이렇게 만약에 규칙대로 가능을 했다고 하면 사전투표소에 있는 컴퓨터 그 투표에서만 등록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투표소 밖 과천에 있는 전자통합선거의 명부에다가 등록을 했으니까 반출이 된 거죠. 바깥으로. 법 위반이고 규칙 위반이죠.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건 고소감입니다. 고소감, 고발감. 자,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외부 반출, 사전투표지 대량 제작 가능성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자,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은 이 사전투표소 바깥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전투표지 바깥으로 나갔다고 하면 사전투표가 투표지가 대량 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지가 대량 제작되어서 이번 2020년 4.15 선거에 대량으로 가짜 사전투표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 직원 전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사전투표지 대량 제작 이 가능성으로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동데일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특종을 했습니다. 특종 단독 기사를 보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죠. 자, 확산되고 있는 4.15 총선 부정 의혹과 관련 신말이 풀리려나라는 7월 13일날 조충렬 기자의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선관위가 각급 지역 선관위로 2월 28일까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통합명부 시스템에 등록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월 28일까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통합명부 시스템에 등록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 이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은 언제 등록하죠? 예, 사전투표 당일날, 사전투표 당일날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 록에다가 기록 등록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중앙선관위는 무슨 짓을 했냐면 2020년 2월 28일날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사전투표지 인쇄 작업 기간이 44일, 그 44일이 필요했는지 어쨌든 이 2월 28일날 등록을 해서 총 사전투표일까지 44일 동안 외부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외부로 44일 동안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으로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중앙선관위는 44일 동안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외부로 반출해서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당신들은 법을 위반했다. 당신들은 고발당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도장을 자기 도장으로 구분할 수도 없는 이 도장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가짜 도장 아니냐? 이것은 가짜 도장이다라고 저는 고발할 겁니다. 지금 사전투표관리관 전부 자기 도장인지 여부를 저는 이실직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장을 실제 만들지 않았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자, 공직선거법 제158조 마찬가지 또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사전선거 투표할 때 선거인들이 이렇게 손도장을 찍거나 그 다음에 서명을 이렇게 했죠. 그런데 신분증명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줬습니다. 스캔했습니다. 자,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관리규칙에 보면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한다. 뭐냐면 이 신분증의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삭제 안 할 것이 있죠. 예, 삭제 못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손도장과 이 서명입니다. 이 서명과 손도장은 삭제하면 안 됩니다. 자, 왜? 선거법과 선거 규칙에 따라서 이 손도장과 서명은 지금 삭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은 삭제해도 손도장과 서명은 남겨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 소송에서 핵심은요, 손도장과 서명을 필수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전자통합선거인명부를 검증을 하면서 손도장과 서명도 반드시 대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하죠. 2014년 지방선거입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고요. 자, 박근혜 기표 대선 투표용지 파주서 개표소에서 발견되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이게? 지금 이게 보면 지방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보면 대통령 선거 투표지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이 짓을 누가 했느냐? 선관위가 했다는 거죠, 선관위. 그런데 뭐라고 해명하냐면 대선 때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 선거 투표함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쳤습니까, 이게? 2년 동안 꼭꼭 가지고 있다가 집어넣었다고요? 저는 이것도 선관위의 소행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관위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이것의 증명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2014년에 울산 울주군 대선 투표용지도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도 해명을 합니다. 울주군에도 해명을 하는데, 자, 신원미상의 선거인이 투입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니, 울주군에서도 이상한 놈이 2년간 기다렸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고요? 자, 이실직고하세요. 선관위는 이 선거 분명히 조작을 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실직고하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남원시 2016년에도 벌어집니다. 2016년 남원시 개표소에서도 익산지역 투표용지가 발견됩니다. 그러자 선관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다. 미쳤습니까? 왜 이유를 모릅니까? 자, 이것은 분명히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4월, 10월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수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투표용지 교부서는 1817매. 근데 투표수는 세보니까 1818. 한 장이 더해졌죠. 투표 증감제조. 투표를 하나 증감을 시켰죠, 분명히. 그런데 열심히 표를 세봤습니다. 다 세봤는데도 이상이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분명히 투표지가 한 장 남아요. 자, 그럼 뭡니까? 분명 투표지가 한 명 더 나온 상황. 이 상황은요,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자들은 반드시 투표 위 증감죄로 선관위 직원들을 전부 고소해야 된다는 거죠. 고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비밀인데요.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들은 왜 도장을 이렇게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도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왜 도장은 외부로 반출을 했고, 또 왜 도장은 인쇄를 했는가, 이것에 대한 비밀은요, 자, 2020년 4월 15일날 총선에서 가짜 투표지를 왕창 외부에서 만들어서 집어넣기 위해서 서서히 이런 짓거리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속해서 실행해왔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선관위와 선관위 직원 여러분들을 고발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즉시 대답을 하시고, 자, 고발을 할 테니까
검찰과 경찰은 반드시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도장을 외부로 반출한, 사전투표소 밖으로 반출한 그 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